괜찮을 것도 알 것 같은데? 와. 안녕하세요. 빨티슈 곡성. 곡성. 아 뭐야? 아 잠깐 아니야. 아니야? 무서워 진짜 그렇게 찌르지 마. 자 원, 투, 쓰리, 고! 빨티슈 그래프에서. 잠깐만. 진짜 무서워. 나 깜짝 놀랐어. 아! 더 울프 오브 스트리트. 진짜 너무. 아니, 질문을 하시라고. 은근히 션 형이 유치한 거 좋아해. 은근히 유치한 거 좋아한단 말이야. 액션 영화인가요? No. 오. 멜로? Yes. 멜로야? 멜로? 멜로 아니면 드라마. 드라마? 레이첼 맥아담스 나와요? No. 촬영 배경이 유럽인가요? 뭐 기차를 타고 막 하는데 기차 탄다고 설국열차인가? 그래서 예스인가요? 노인가요? 유럽인가요? 제 생각에는 노. 아 미국이야? 멜로 몇 개 없어. 드라마? 아! 나! 알았다. 왜 힌트만 줘봐. 힌트만 줘봐. 뭔데? 힌트만 줘봐. 짐, 다음에 맞추고. 짐 캐리 나오는 거. 그렇죠. 예스. 어 그래 그거야. 그 짐 캐리랑 그 머리 빨강 머리. 아 그 뭐야? 짐 캐리랑 빨간 머리 멜로? 그래 그거 기차 타고 둘이서 막 그림 그리고. 너. 아, 그 엄청 유명한 영화. 헐. I am. I am. I am. 이터널 선샤인. 정답! 아! 야, 나 이거 안 해! 우와! 이터널 그거 아니야? 포스터 이렇게 누워가지고, 그래, 그래, 이거! 맞아. 맞지? 그래, 정답.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, 아크 다이클램 이렇게 얘기한다고. 제가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그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인 것 같고. 너무 좋아요, 진짜 좋아요.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